네, 저는 무지카 엑스마키나의 윤현종입니다. 인앤 어라운드 시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 재즈, 유럽의 고음악, 실험음악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10명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과 음악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음악적 결과물을 다큐멘터리 시어터라는 형식으로 묶은 음악 공연입니다. 저희 공연 제목 In and Around C는 In C라는 음악과 Around C라는 저희의 퍼포먼스를 한데 묶어서 만든 제목인데요. 테리 라일리라는 작곡가의 너무나 유명한 미니멀리즘 음악 In C라는 음악이 있고 저희 무지카 엑스마키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Around C라는 어떻게 보면 오마주를 하는 제목을 가진 퍼포먼스를 만들었는데요. 서로 정해진 기준점이 있다는 의미의 예를 들면 In C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수용한다는 Around C 로 전이되는 과정을 저희 공연 안에 담고 싶어서 In and Around C라는 공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번 저희 공연은 여러 가지 음악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한 곳에 모으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음악인들이 나의 음악을 평생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해서 연습한 만큼 또 다른 종류의 음악의 아름다움도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카 엑스마키나의 리코더 연주자 김규리입니다. 연주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녹음해 온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를 조금 더 가깝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는 매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In and Around C는 한 명 한 명의 연주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무한한 소리를 경험하고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나눈 특별한 경험을 관객분들께서도 공연장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카 엑스마키나에서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고 있는 이호석입니다. 각자 연주자들을 물방울에 비유하자면 그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피가 다르고 밀도가 다를 텐데요. 이런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의 악곡을 연주하면서 큰 표면 장력을 이루어서 큰 물방울을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기계장치 음악 공연에서 존 케이지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존 케이지가 에마뉴엘 칸트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어도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웃음이고 하나는 음악이다.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는 좋은 소리의 경험, 좋은 음악의 경험을 하시고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지카 엑스마키나의 In and Around C 2월 24일 토요일 3시 7시, 25일 4시 플랫폼 L 플랫폼 라이브에서 열립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할 색다른 음악 공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